If we lose freedom here, there's no place to escape to. This is the last stand on earth. 시민의 자유가 백척 가운데 섰습니다. 1964년 미국 대선 때 레이건이 TV에 나와 골드워터 공화당 후보 찬조 연설을 합니다. 골드워터가 내세운 작은 정부와 감세를 설득력 있게 시청자들에게 전합니다. 그의 명연설 선택의 시간 덕분에 이류 배우 레이건은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당선됩니다. 골드워터는 극단적인 언행으로 민주당 존슨에게 참패합니다. 하지만 그에 져서 보수주의자의 양심은 흔들리던 미국 보수를 일으켜 세운 복음서가 됩니다. 작은 정부와 감세는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면서 새로운 보수 정치 이념으로 뿌리 내립니다. 새누리당 비주류 35명이 다음 주 탈당합니다. 가짜 보수와 결별하고 진정한 보수 정치의 중심을 세우고자. 떠나는 사람은 남은 사람을 가짜 보수라고 말합니다. 정치를 국민이 아니라 봉건 시대의 주군에 대한 충성과 신의 문제로 접근하는 가짜 보수에게 보수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 사람도 정통 보수를 자처합니다. 당신이 보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 기반을 닫고 그리고 물러가더라도 물러간다. 숨죽인 보수층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거란 말도 나옵니다. 반기문 총장까지 귀국하면 보수 논쟁은 더욱 뜨겁고 어지러워질 겁니다. 이재명 성남시장까지 내가 진짜 보수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보수는 진지한 정체성 논쟁을 벌인 적이 없습니다. 보수는 건국과 산업화를 이끌었습니다. 군사정부 이래 성장의 가치를 두며 득세했습니다. 하지만 권위주의를 벗지 못했고 민주화 후에도 새 어젠다를 세운 보수 정권이 없습니다. 반면 미국 보수주의는 미래와 희망이 있는 이념으로 대중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젊은이들까지 몰려들었습니다. 그렇듯 보수의 위기는 보수를 새롭고 바르게 세우는 기회입니다. 국민의 마음을 붙잡는 보수 논쟁을 치열하게 벌여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 해도 어느 여당 의원이 탄핵 기각을 주장하며 말한 보수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든 누구든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보수다. 글쎄요. 바람 불면 촛불은 꺼진다고 했던 바로 그 의원입니다. 앵커 칼럼. 진짜 보수, 가짜 보수였습니다.